머리하고 뭐 하실 거예요? 머리하고 일단 모니터를 하자는 핑계로 너를 불러냈는데 맥북을 안 갖고 왔어. 예? 아. 어찌됐든 다 먼 길 했잖아. 여기 강남이니까. 맞죠.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밥이랑 초코가 이 새끼여. 덕일이 형과 함께하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, 여러분. 밥 먹고 모니터 하러 가야지. 형 오늘 볼 것 같아가지고. 나도 웬만하면 수요일 날 널 보고 싶은데. 우리 집사람이. 이게 가장의 삶인가요, 형? 어, 쉽지 않아. 결혼은 최대한 늦게. 남자가 어느 정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, 시간적 여유가 있다, 결혼은 최대한 늦게. 그 형 되게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? 편집하면 되니까. 근데 뭐 나는 돈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으니까 결혼을 빨리 했지. 빨리 한 건가? 빨리 한 건 아니야. 딱 적당하게 하신 거 아닌가요? 뭐 정년기 한 거지. 아니 근데 머리 하는 것도 원래는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자르는 정도. 근데 이제 집사람이 또 헤어지자 이러잖아요. 근데 또 집이랑 이제 직장이랑 꽤 머니까 아 머리 한번 하러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. 귀찮죠 좀. 어, 그렇다고 집 앞에 가서 머리를 자르자니 와이프 자존심도 있고. 그렇죠. 나로서도 참 좋은 부분이지만 약간 딜레마가 있다. 형 이제 강남으로 이사 오시면 되죠. 돈이 없다. 돈이 없다. 내년에는 오실 거잖아요. 못 가. 절대 못 가. 저희 이제 또 가게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. 가게가 늘어나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야. 그런 게 있어. DJ가 되게 불규칙하잖아, 일하는 것들이 전부 다. 근데 어느 정도 가게가 많이 늘어난단 말이야. 일이 많아진다고. 그럼 일해. 돈 많이 벌어. 돈 많이 벌다 보면 생활 수준이 되게 많이 올라가. 만 원짜리 먹을 거 2만 원짜리 먹게 되고. 그렇지. 그 전에 뭐 티셔츠 한 장 샀으면 막 10장 사고. 뭐 이럴 되면. 그렇지. 내가 벤츠 타다가 모닝 탈 순 없단 말이야. 뭐 그런 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게 원래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소득 수준에 맞춰 소비 수준도 올라가게 돼 있죠.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가게가 일단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더라고. 형의 경험. 어 이건 경험이지. 뭐 내가 가게를 한 4개 정도 해. 하나가 무너져? 그럼 거의 한 개 빼고 다 무너져. 이상하게도 기하급수적으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. 이상하게.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. 경험상 그래. 그러니까 가게도 엄청 신중하게 들어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어. 근데 어느 정도 그 가게에서 맞춰놓은 나의 생활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그렇죠. 그럼 진짜 힘들어지는 거야 그때부터. 엄청 불규칙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. DJ라는 직업만 놓고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 같겠지만 그거에 따른 책임도 있다. 아직은 너처럼 이제 가게를 한 군데 정도만 하는 아이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개 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약간 그런 불안감 속에 살아야지. 사실 그게 맞아. 뭐 더 치열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? 치열할 수밖에 없지. 그러니까는 막 더 DJ들끼리 사실 시기 질투도 많아지고. 어떻게 보면 밥그릇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지. 돼버리니까. 그러니까는 조금 더 안정적인 라인업에 서고 싶고 잘 되는 가게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. 아니 뭐 누구나 다 그러겠지만 누가 스타트업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. 아, 불안한데. 맞죠. 근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뭔가 운이 좋았었어가지고 스타트업에 들어갔어도 그 가게가 되게 잘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였으니까 98% 이상. 운인가요 실력인가요? 운도 실력인가요? 운도 실력이지. 근데 저는 형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봤기 때문에. 안준뱅이도 일으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. 손님을 놀리는 거는 자신 있지만 손님을 채우는 건 자신 없다 솔직히. 아 그건 좀 다른 영역인 것 그렇지. 같긴 해요. 그건 이제 영업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. 마케팅도 중요한 거고. 그런 거는 그렇지. 근데 이건 좀 마인드의 차이가 있기는 해. 나는 내 새끼들은 어느 정도의 팔로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DJ가 손님을 왜 불러 이런 마인드도 없지 않아 있단 말이야. 아 DJ는 노래만. 어 DJ는 음악을 자기가 주어진 파트에서 음악만 잘 틀면 되는 것이고 영업진은 영업만 잘하면 되는 거고 사장은 운영을 잘하면 되고. 아 쉽지 않네 이거. 태양빛. 아우 피부 노화. 시현이가 왔다. 오늘의 게스트 드디어 오셨네 여기. 아이 벌레다 벌레. 야 이거 너 생명이 너 이거 물렸잖아. 내가 봤을 땐 너. 아니야 이 새끼야 이거 시현이가 집에서 키우는 거잖아. 아 야 밥 갑자기 여기 문제 붙어 있었어. 어 안 만났어 이번 주에? 아니 만났어. 일주일에 이틀이나 하루 정도는.
DJ를 위해서. 아니 저 진짜 노력 많이 하거든요. 어떻게? 뭐 어제도 막 이렇게까지 너한테 미안하다 하고 잘하겠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그러냐. 너가 오해하는 것 같다. 휴닝이 많이 바뀌었네. 진짜 노력을 하려고 진짜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자기만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만 이제 시현이도 날 좋아해. 약간의 보상심리가 있겠지. 아닐 수도 있고 뭐 해줄 수도 있지 뭐. 해줄테니까 조금만 적당히 해달라 그래. 조금만 살살 해줘. 아, 나 아직 적응이 안 돼. 아, 너무 갑자기 이렇게 막 들쑤시면 아무거나 막 갖다 쑤시지 말라니까. 그래서 이성적으로 가면 안 돼요. 여자는 느끼는 거야. 내가 이거는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자면 여자를 느끼자. 너가 이제 그런 거를 조금 더 설명해줘. 오빠가 일해본 적이 없어. 이걸 왜 안 좋아라고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냥 너가 얘기해주면 좋아. 그럼 이런 트러블이 없어. 그렇지만 내가 경험이 없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얘기해도 난 분명히 실수할 거야. 그러니까 너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유롭게 넘어가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막 계속 그럼 야 이 내가 무슨 씨발 붕애야? 관심 없어? 넌 지금 내 기분이 어때? 내 기분이 어때 보여? 똑같겠지. 너무 신나 지금. 너 뭐야 왜 내 기분을 몰라줘? 말하면서 왜 내 기분을 몰라 씨발! 아 근데 저도 싸울 때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. 오빠는 왜 내 말에 공감을 못해줘? 그럼 내가 너한테 공감 못하는 걸 왜 공감 못해줘? 라고 할 수 있어. 그래도 안 되더라? 그러니까 남자는 트러블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하지 마. 야, 오빠가 미안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여자들 하나 꼬랑지 물면 그거 갖다 계속 하잖아. 그렇죠. 야 형도 씨와 연애할 때는 그렇게 뭐 진짜 가만 안 두지만 진짜 결혼하고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. 이길 수가 없으시대 형도. 야 형 이길 수가 없어. 야, 결국에는 내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. 결국에 그래.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잖아. 뭐에 기분이 나빠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. 근데 생각해보면은 형도 좀 보수적이고 저도 되게 좀 보수적이고 뭐 되게 나도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오래 자랐고 어디 여자가 약간 이런 그런 애티튜드? 그런 여자를 대놓고 무시하는 그런 가정은 아니고 뭐 이를테면 명절에 뭐 친척 다 모였어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제외하고 이제 며느리 그다음에 딸 그러니까 뭐 할머니 여자들은 여자들 식탁이 따로 있었지 예전에 또 맞아요 맞아요 남자들은 맞아요. 남자들 식탁이 있었고 맞아요. 시골에 가면 저희 집도 그랬어 네. 그리고 내가 주방에 들어가면 할머니가 막 혼냈어 고추 떨어진다고 내보냈어 먹을 걸 가지러 간다든지 그런 거 이외에는 주방에 못 들어오게 했어 그리고 나도 엄청 뭐 그 당시에는 내가 아까 전에는 뭐 여자친구 뭐 이런 얘기할 때 뭐 꼭 이해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청각 시절에 야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뭐 덤비며 같이 싸우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형 근데 결혼하시고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난 되게 스윗해졌지 아 진짜 스윗해지고 와이프가 진짜 그런 흔하디 흔한 그런 여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나보다 잘 안 해가지고 아 이건 기회다 이 여자랑 결혼해야 되겠다 싶어서 결혼했는데 아 약간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시현이는 어때? 시현이는 애티튜드가 아직까지도 좀 보수적인가? 넌 나이가 그래도 어리잖아 저는 그런 것 같아 어디 여자가 계란 노른자를 먹어? 계란 노른자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? 계란 노른자 가져와! 걔 노른자만 넣어 흰자는 걔한테 던져주고 약간 그런 집 아니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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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이랑 무슨 상관이 몰라요 그냥 말한 건데 어디 여자가 계란 노른자를 먹어 하면서 너 노른자만 먹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그냥 상상하는 거지 상상 이거 못 내보내겠는데 이거 왜요 형 존나 웃기잖아요 아 솔직히 존나 웃기잖아 극단적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예지 예 예를 들어 어디 여자가 계란 노른자를 가져온나 이러면서 느낌만 보세요 느낌만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아 오케이 20대 30대 초반 30대 중반이니까 아직도 그래도 보수적인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약간 좀 오해는 하면 안 되는 게 보수적인 게 아니라 무뚝뚝한 거지 표현을 못하는 거지 아 그게 그거에 가까운 거 같아 그거에 맞아. 가까운 거지 어 계란 노른자 뺏어먹고 그런 게 아니라 낯간지러운 표현을 잘 못하는 거지 나도 그랬어 아, 아닙니다 요즘에는 형 완전히 보기 좋아요 그래도 형 형수님한테 많이 져주시잖아요 나? 져준다? 져준다는 표현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그래도 되게 다정하게 하시고 그렇지 그 전과는 좀 다르게 연애 때는 확실히 진짜
보수적인 행동을 많이 했지.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다, 형. 연애 때 만약에 형수님이 형한테 머리 자를 때 아, 좀 숙여봐!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 거야? 합리적으로 생각을 먼저 해보겠지. 얘가 뭐 기분이 나빴나?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? 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먼저 해보는데 뭐 그런 게 아니야? 그 이후에 이제 2차, 3차 가해가 더 있어? 그럼 이제 그날은 진짜 한 번 하는 거지. 형이 형수님한테는 안 그러시더라고. 나랑 막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었어, 내가. 아, 형수님이 형한테 막 아, 숙여봐! 이래서 아니, 말을 해줘야 숙이지! 하면서 막 형이 막 갑자기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깎아 막 형수님이 막 깎아줘. 그러다가 말을 해줘야 알지. 내가 뭘 잘못했어? 그래서 형수님 또 말이 없다 그런 거에. 그럼 막 깎아주다. 아니 내가 뭘 잘못했으면 말을 해줘. 그럼 반성을 할게. 이러다 나는 뭐 한상을 하시나? 딱 생각하고 있어. 나 눈치 보려 봐야 되니까. 근데 아 뭐 불만 있으면 말을 해. 그럼 내가 반성을 해할게. 진짜 쉽지 않아. 쉽지 않지. 연애가 야 쉽냐? 연애는 쉬운 게 아니야. 이게 DJ의 여자로 산다는 게 또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. 간호사의 남자친구로 사는 것도 아주 쉬운 일은 아니야. 간호사를 간호해야 되잖아, 너가. 나 말 나온 김에 형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요. DJ의 여자친구로 산다는 것.